보는 것만으로 흐뭇한 아빠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이야기. 바로 최연소 아이돌 부부죠. 최민한 유리 커플의 얼마 전 태어난 아들인데요. 겁날 게 없이요. 드라마 덕이로 이름을 알린 아역 출신의 배우 신지수 씨 역시 최근 예쁜 딸을 출산해 근황을 알렸습니다. 그야말로 겹경사를 맞은 연예계. 배우 봉태규 가족도 5월의 마지막 주 둘째 딸을 얻어 기쁜 마음을 전했는데요. 참 좋아요. 예. 릴레이처럼 전해진 출산 소식은 6월의 첫째 날에도 계속됐습니다. 다름 아닌 발도장 사진으로 2세의 탄생을 인증한 스타 커플이 있었는데요. 그 주인공은 바로 추자연 우효강 부부였습니다. 사랑 앞에서는 국경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몸소 보여준 한중 커플이죠. 오늘 바람 피면 나 죽고 너 죽고 많은 부부들의 부러움을 샀던 추우 커플. 저도 신혼 때는 눈만 마주쳐도 행복했습니다.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다른 부부애를 과시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추우 커플. 결혼 좋아. 그렇게 깨가 쏟아지더니 결국 두 분 결혼 6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발표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 금요일 추재현 씨가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우효광 씨는 바쁜 스케줄에도 추재현 씨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. 간이 생 아이즈. 什么时候 야 아이즈? 死心塌地. 그간 아이를 갖길 간절히 바랬던 우블리 우효광 씨. 저거 전부 뜯어머. 진짜? 첫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이 뭉클하기까지 했죠. 이 사도 하이엔아. 그토록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진 후 우효광 씨는 추자연 씨와 뱃속의 아이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드러내왔는데요. 그래서일까요?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 날 그의 소감은 남달랐습니다. 한편 우블리 주니어가 태어난 6월 1일은 중국의 어린이날이라고 알려져 더 뜨거운 축하를 받았습니다. 평범하게 키우자, 평범하게. 착하고 건강하고 평범하게. 늦가기 부모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추자연 우효광 커플. 곧 셋이 함께한 모습도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.